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새알람 마스크 좀 쓰자. 세차장에서도 코로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세요. 오늘은 드디어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해 주시고 매일 연마다 뭐랄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영상 중 하나일 거예요. 2021년에 좀 빛냈던 오늘 세차용품 어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가 그 모양이니까 애가 저런 거 아니야. 요즘 너랑 많이 붙어다니니까 이런 거 아니야. 도대체 애한테 뭘 가르쳐 준 거야. 진짜. 저희가 이번 한 해 동안 수많은 제품들을 사용해보면서 가장 저희 마음에 들었었던 제품들로 추리고출해서 선정을 했으니까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의 생각이고 개개인의 입장차와 취향 차이는 다를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시작해볼게요. 고! 자, 프리워시하고 본세차를 할 건데 사실 어둠 때마다 매년 선정이 됐던 아이템들 중 하나에 마프라의 라보 코스메티카 라인업에 3PH 아 이거를 올해에도 뽑았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분명히 아직까지 국내나 해외에서 이 기술력 이상 나오는 세정제 제품들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3PH 알칼리성으로 먼저 세정을 하고 1차적으로 오염물들 제거를 해주고 예. 그 다음 산성을 이용해서 묵어있는 때나 혹은 미네랄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물때들도 제거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은 손으로 떼지는 것들을 갈아서 떼주고 손으로 떼지지 않는 것들을 녹여서 떼주고 산성 위에 부드러운 중성 카잔프를 이용해서 밑에 뒤를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면은 도장면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거죠? 오늘 텐션 왜 그래요? 좋네 오늘 너 뭐 좋은 거 먹었어. 아니 방금 레드불을 먹었더니 그리고 올해 새알람에서도 사실 세정제 쪽에서는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기도 했었지. 시작해볼게요. 영상으로는 많이 보여드렸어도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브랜드 같은데 마그윗이라는 국내 브랜드가 이번에 하반기쯤 갑자기 출시가 되면서 무자비하게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되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개인적으로 그 세차 카페에서 많이 유행했었죠. 매드니스 너무 비쌌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타월 기술이나 스펀지 기술이 좋단 말이죠. 그만큼 단가 올리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퀄리티 뽑아낼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 중 하나예요, 마그윗. 원래 이렇게 원래 알잖아. 뭐 하는 거야, 세차장에서. 왜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처음에는 미트 패드들이 많이 출시가 됐었는데 거품 머금는 양이나 부드러움이나 진짜 이거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짜면은 와, 잠깐만 뭐야. 거품 양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마음에 들지 않을까. 저희는 이 거품량이 많은 거를 조금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긴 하지. 그리고 좀 저희의 취향을 좀 만족시켜줬다. 이렇게 그렇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들도 생각보다 잘 만들어요. 의외로 세차 환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아이템들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치나 퓨어스타보다도 좀 그 진부함을 좀 깨고 나와줬어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요. 2022년에는 마그윗이 꽤나 바람을 불지 않을까라고 저는 진짜 내가 인도 소년이 아니니까. 아, 뭐, 그쵸? 예상을 해봅니다. 조심스레. 자, 그리고 휠하고 타이어 동시에 세정 가능한 휠 앤 타이어 세정제는 이것도 마프라가 받았습니다. 매니악의 휠 앤 타이어. 솔직히 판매량도 압도적이었는데 자기들 제품 있잖아요. 마프라의 이 휠 앤 타이어. 이걸 팀킬을 하고 나왔습니다. 성능이 훨씬 좋아졌고 3:1까지 희석이 돼요. 게다가 1리터예요. 가격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1리터짜리 3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올해 왜 얘가 뽑혔냐면은 일단 2021년은 세차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시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세차 유튜브를 시작하셨는데 올해 가장 유행했던 게 아마 이 IK폼하고 이 휠앤타이어 아니었을까 싶어. IK폼을 이렇게 거품 분사하는 것 때문에 희석이 가능한 제품들을 많이들 소비자분들이 찾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지 혼자 나와서 자기 팀킬을 해버리고 혼자 우뚝 서버린 애 중 한 명입니다. 저희 쇼핑몰에서는요. 이거 뿌리는 거 안 잡을 거야 아무도? 저 이게 메인이야? 이게 감성이라고 이게.
봐요. 뭐 하는 거예요? 여봐라, 더 빨리 끌게. 엎어버릴라. 죄송합니다. 자, 올해 진짜 제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세차 보관함이랄까요? 툴백이라 그럴까요? 툴백? 홀딩박스예요. 홀딩박스죠. 네. 원래는 세차 용품 중에 이렇게 툴백들 있잖아요. 근데 가격대가 솔직히 너무 사각해요. 제가 팔면서도 이게 왜 14만원이냐, 뭐 이게 왜 12만원이냐 이럴 정도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킨텍스 갔다가 일산 킨텍스에서 이거 그 뭐죠? 오토살롱 거기 가서 이거 보다가 이거 세차용품으로 딱인데? 이렇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알람이 가지고 와서 지금 사용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쓰면 이것만 쓰게 됩니다. 일단 이게 지금 제가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사람이 앉아있어도 뭐 뿅! 튼튼하고 바퀴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끌고 다니기도 굉장히 편하고 바퀴 고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었을 때 그냥 전부 다 접힙니다.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었던 게 요거라고, 요거 이게 옆에 열리는 거. 아이, 거기가 여길 열어줘야지 센스 있게. 양반아, 왜 이렇게 촥 해가지고 타월을 이렇게 꺼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여러분 선택이니까, 아무튼 개인적으로 저는 툴백들 바에 이걸 쓴다는 거, 이게 더 편리하다는 거. 자, 도장면에 어떠한 얼룩이 있거나 왁스대가 있거나 물대가 있거나 묵은대가 있거나 아이씨. 야, 뭐라고? 예? 너 방금 뭐라 하지 않았어? 뭐가 언제? 욕하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아니지? 환청해 들리나 보지. 너 추워가지고. 그런 거? 페인트 클렌저는 사실 좀 세차 환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많이 사용은 하지 않지만은 올해 드디어 솔직히 해외 제품 투카노키에 가면 AD 그 다음에 PC21 그거보다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유분기도 적고 작업성도 쉽고 그리고 가루날림도 없다고. 그렇지. 도장면 연마될 일도 없이 안전하고 그리고 수월 가려주는 효과도 살짝씩 있고, 가려준다기보다는 사실 난만살을 많이 없애주는 거긴 하지만요. 그 다음 왁스류들을 발라줄 때 본딩력에도 굉장히 도움을 잘 주는 제품이었고, 올해는 도깨비패클이 나온 뒤로 갑자기 뭐 컴파운드류, 페인트 클렌저류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스타트를 끄는 게 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용 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사용 방법은 이제 어플리케이터에 손톱만큼만 짜주시고 원하시는 부위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버핑 타월로 마무리. 내 차량이 만약에 한 6개월, 1년 정도 세차를 잘 안 하고 관리도 잘 안 해서 너무 왁스를 발라도 막 왜 이렇게 빛이 안 나 보이지 할 때 한 번쯤 전체적으로 돌려주면은 쉽게 말해 사람 피부를 그 스크럽. 누구예요? 저요! 그 다음 사용해볼 아이템으로는 이지카케어의 레볼루션이라는 타이어 코팅제를 사용해볼 겁니다. 아주 의외였던 제품 중 하나입니다. 제품을 발라주고 작업성이, 그렇지, 이렇게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뻑뻑하기는 해. 뻑뻑해. 이지카케어 라인업 개인적으로는 고체 악세류도 너무 비싸고 나머지 라인업도 너무 비싸요. 그리고 퍼포먼스적으로나 뭐 작업성 이런 데서 사실 저도 이렇게 막 큰 점수를 내리진 않았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그렇게 이렇게 비싼 돈 주고까지 그럴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타이어는 의외로 의외였습니다. 바르다 보니까는 진짜 괜찮더라고요. 타이어에 이렇게 끈적거리는 광도가 잘 올라오면 올수록 튐 현상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많이 없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났을 때 굉장히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근데 이게 지속도 생각보다 오래되기 때문에 이 타이어 광택제 진짜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르자마자 보다는 하루 뒤가 더 잘 올라오더라고요. 좀 신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오세요, 또 완벽을 시켜야 되니까. 세트! 그리고 디테일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힐코팅제입니다. 이지카케어의 힐코팅제. 루미노스와 이 친구의 장단점에는 이런 게 있어요. 루미노스는 일단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리고 얘는 냄새가 그래도 맡을만 합니다. 약간 체리향이 난다니까요? 체리향이 나요. 그리고 진짜 체리네라고 느껴질 정도고요. 지속력 비교했을 때는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루미노스의 저 트리거가 막힘 현상이 살짝 있는 거, 그리고 용량 차이가 300ml와 500ml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대는 비슷하고요. 가격대는 300원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휠코팅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루미너스보단 이게 더 낫겠다 추천드리기에는 해서 들고 나온 아이템 중 하나예요.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코팅제입니다. 대망의. 자, 국내 브랜드, 해외 브랜드 다 따져봤고 가격면도 따져봤고 성능, 그다음 지속력, 퍼포먼스, 그다음 광도도 따져봤고 그 기술력도 따져봤고 올해는 블랙타이거가 거의 막 하반기 막바지에 갑자기 나오더니 그 광복절 에디션 때 나왔는데 그 뒤에 더 성능이 좋아지기까지 하면서
카나우버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성능은 업그레이드가 된 SIO2 더하기, 카나우버 더하기, TIO2 더하기. 그리고 경화도 빨라지고 광도도 두 가지 딱 진짜 글로시함을 보여주고 비딩 슈팅도 솔직히 너무 훌륭해요. 아마 이건 진짜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뭐 간간히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더클래스 기술력이 진짜 엄청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료 직전인 파우더 단계를 수입을 해서 더클래스는 자기들만의 배합으로 배율로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옛날에 하이브리드 코트 그다음 이 한참 전에 블렛 이런 것들하고 솔직히 너무 격이 너무 벌어져 버렸어요. 무락스 라인업들 중에서는 국내 제조사들이 이거 얘네 이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작년 겨울에 새 알람이 약간 그래핀 이슈를 많이 터뜨렸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리겐슬링님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래핀 코팅기를 정말 빨리 입수했고 정말 많은 걸 입수하면서 세차 시장에 그래핀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습니다. 좀 뿌듯합니다. 3PH도 우리였고 그래핀도 우리였어. 자, 박수.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2021년에 그래핀이 들어간 파이어볼의 쇼카왁스가 나왔습니다. 고치왁스가 쇼카 그래핀왁스. 이게 올해 고치왁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품절 대란도 많이 일어났었고 공동 구매량도 엄청 많았던 것 같고 쇼카왁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대다수 많은 분들이 진짜 좋은 평가를 내려줬습니다. 향도 좋았고 발림성도 좋고 작업성도 쉬웠고 닦고 났을 때 퍼포먼스가 정말 좋습니다. 이리 세세요. 아, 추워. 오케이. 자, 확실히 고치왁스는 고치왁스예요. 파이어볼이 참 고치왁스 하나는 잘 만들었어. 광동을 넣는 거 봐라 이거. 향도 지금 바르고 나면은 올라와요 이 향이 진짜. 많은 분들이 저희 어워드 영상을 기대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어워드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들로 제품들을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해보셨던 제품들 중에서 아 나는 이 제품이 정말 괜찮았다, 이 제품이 정말 좋던데 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은 아, 그치.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도 되고 저희도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 생각도 그렇지만 쇼핑몰에서 판매됐던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중해야 된다, 이건 누구나 다 만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품들을 많이 취로 봤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취향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저 사람이 저거 좋대 근데 이 사람은 저거 안 좋대 하는 제품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고 2022년에는 또 분명 또 재미난 새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또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겠죠. 그 뭐야? 카티마인가? 그 제품 걔네 것도 기대되더라. 아, 코팅 전문 카티바라고 하던데. 죄송합니다. 아, 코팅에만 집중하다 카티바. 알아서 그만해. 2022년에도 우리 대한민국 브랜드랑 또 해외 브랜드들이 분명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술력들도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좀 더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어떤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새 알람을 구독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직접 구매하고 직접 써보면서 그 느낌을 항상 전달을 솔직하게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항상 솔직하고 진솔한 리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갑자기 저를 갑자기 이야 갑자기 저를 감사합니다.